전미군 방위공단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협상을 지난 협상이 이제 몇 년별로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이제 유지를 하고 다시 재협상을 하고 해서 다시 정하고 뭐 이런 절차를 겪습니다. 그래서 저번 협상이 한 결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방위 분담금을 유지를 했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올해 내내 협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뭐 타결을 보지 못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연초부터 이제 협상을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뭐 두 배 이제 올리자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올해 2018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이 9,6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두 배를 올리자고 하면은 1조 8천억 이제 2조 가깝게 1조를 올리자고 하는 꼴인데 당연히 이제 협상이 처음부터 이제 어렵겠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친미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두 배를 올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방위 분담금을 보더라도 2002년에는 한 6천억 정도 했다가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9천억 정도 이제 1조를 다달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서 오른 이제 액수 십몇 년 동안에도 한 3천억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천억이 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 두 배를 뛰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두 배를 올리자고 하면 그래프를 이제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당연히 두 배로 올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회사를 다닐 때 뭐 연봉 협상을 이제 뭐 이번 달이나 직장인 분들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나 이렇게 하고 할 텐데 회사한테 연봉 내년부터 두 배로 달라고 한번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는가. 나가라 그러지. 월세를 보더라도 내가 월에 50만 원짜리 집을 살고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올리자고 하면은 이거 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가야 되는 소리죠. 주한미군도 나가고 싶어서 하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두 배로 연봉 이런 막 생각을 하다가 이런 사례가 있나 해가지고 검색도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2005년 기사인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뭐 이런 것들에서 이사장들이 연봉을 두 배로 인상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뭐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조사 같은 거 받고 아마 처벌 같은 거 받고 했을 거예요. 뭐 그 뒤로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문기사 날 정도로 이제 이슈가 되고 사회 문제로 이제 되는데 주한미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9,600억이라고 하는 액수도 뭐 작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GDP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이 이제 8,000 이때가 2016년 기준으로 이제 8,300억 정도 됐는데 GDP 비중으로 되면 0.068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이제 높은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GDP 대비 경제 규모도 물론 다르긴 하지만 GDP 대비로 하면은 0.01% 수준으로밖에 안 되고 여기 보면 주는 미군 규모도 훨씬 커요. 독일 같은 경우에 5만 이제 500명이고 이제 3만이고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력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을 이제 내고 있다 지금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액수 자체도 6천억 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적죠. 인구 뭐 주는 미군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4조 정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호구 순서대로 지금 돈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독일 같은 경우에 뭐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올 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식적인 방위 분담금이 이제 9천억이 이제 2015년 기준으로 9,300억인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9,600억이고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돈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직접 지원하는 돈만 해도
3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인 거예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기지 주변 정비비도 1조가 들어가고 뭐 이런 전술체계 같은 거를 사용하는 비용이 뭐 100억이 들어가고 직접 돈을 이제 주한미군에 주는 거고 간접지원비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1조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뭐 용산 미군기지든 평택미군기지든 뭐 돈을 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돈도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임대료만 봤을 때 이제 7천억을 주한미군이 오히려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정부가 간접 지원비로 이제 따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라 우리도 가스비 때문에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 껐다 켰다 하면서 아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 감면이 되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고 이런 돈이 이제 1조가 됩니다. 그거 합치면은 이제 4조 이제 한 5천억에 가깝게 되는 돈을 주한미군에게 사실상 한국이 드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봤을 때 일본보다 오히려 이제 높은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둔 미군에게 가장 많은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배로 되면 1조가 늘어나니까 4조 5천억이었으면 이제 5조대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걸로 사실 끝이 아니라 한시적 지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로 미군 주한 미군이 이제 가고 가면서 주한 미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 이제 7천억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시적 지원 비용으로 2조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다 합치면 한 6조 5천억 정도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봐도 일본에 비해서 2조를 더 내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기 반환기지 토지오염 정화비용도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뭐 용산미군기지 답사도 많이들 다녀오고 오셨겠지만 이 주한미군이 땅에다가 막 버리고 있는 이제 뭐 기름이니 뭐 발암물질이니 유해물질들을 계속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지하수를 퍼올려서 정화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화가도 뭐 되지 않겠죠. 버리는 사람 계속 버리는데 지하수 퍼올린다고 이거 다 정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찾아왔는데 이게 용산 미군기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버리고 있는 발암물질 중에 하나예요. 뭔지 뭐냐면 눈에 이걸가 있으면은 눈에 심한 자극도 일어나고 피부도 그렇고 기도를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고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유전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고 졸음, 현기증 뭐 이런 나쁜 엄청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용산 살고 계신 분들 여기도 계시겠지만 내가 때때로 뭐 졸립다거나 어지럽다 하면은 아 미국놈들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 정말로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심을 하면서 병원을 가서 미국놈들 때문에 아픈 것 같은데 진료를 한번 해보자 해야 되는데 이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또 혹시 벤젠? 네 벤젠 어떻게 하셨지? 모르셨어요 그런데 네 벤젠입니다. 벤젠이 용산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게 기준치의 587배가 검출됐어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 때때로 이런 유독한 물질이 유출되면 크게 기사가 나요. 뭐 몇 년 작년인가에도 뭐 동탄에 이제 삼성에서 불산인가가 노출돼서 사고가 난 적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이산화탄소가 노출돼가지고 사람이 뭐 죽어서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구미에서도 불산 유출이 있어가지고 기사화가 크게 된 바가 있는데 주한미군기지에서는 벤젠이 587배가 넘게 검출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용산 사시는 분들은 병원에 자주 가셔야 됩니다. 이제 삼키거나 피부에 묻으면 푹 씻어야 되고 만약에 뭐 피부에 자극을 의학적인 조언을 받아야 되고 뭐 하는데 용산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다 이전하면 국가공원을 조성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1호 국가공원인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뛰어놀고 막 해야 되는데 잔디에 심고 뭐 나무 심고 애들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공원에서 뭐 애가 흥분선으로 뭐 먹진 않을까 걱정을 실제로 뭐 걱정이 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화비용 이런 것들도 한국 정부가 들어가면서 방위분담금이 천정부지로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주한미군 방위비 같은 경우에 주한미군이 다 쓰지도 않아요. 쓰지 않고 있고 미지급액이 뭐냐면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주한미군이 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쌓여가지고 5,500억 정도가 2017년 말 기준으로 지금 있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실제로 쓰지 않은 돈이 4,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돈들은 주한미군이 달라고 하면 즉시로 줘야 돼요, 정부가. 그래서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만 해도 1조가 이제 넘게 있다. 이 돈 남은 걸로 뭐 하냐면은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이자놀이 하면서 이득 보고 있는 거 아닐까?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이자 수익이 3,000억이 될 거라고 지금 기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지급액 미집행액도 용산 미군기지, 아니, 미군기지를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면서 미군이 한 차례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뭐 유튜브에서 캠프 험프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게임 시설이나 뭐 유흥 시설 이런 것도 다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워터파크도 있어요. 그래서 평택 미군기지 워터파크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규모의 워터파크도 하고 또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치료 의료비 이런 것도 무상의료입니다. 뭐 돈을 안 내요. 의사 의료 보험비도 다 이제 지원이 되고 그 의료비 지원도 이제 공짜고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협상으로 돌아오면은 두 배를 이제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협상이 제대로 안 되겠죠. 협상에서 미국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제시했고 이게 공개가 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도로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는 두 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1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도에서는 언론들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3,4천원으로 올리는 것도 한 50% 정도 인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두 배를 지르고 50% 정도를 인상하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이거가 그래도 50%를 단번에 올리는 게 이제 말이 되냐 해가지고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주한미군 측에서 한국인 근로자 단체한테 협상 타결이 안 되면은 이제 내년 4월 15일부터 무급 실직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공문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협박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 그럼 방위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국 경제가 이제 올해 2.7% 성장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걸 달성하려면 4분기 GDP 0.84% 이상 늘어나야 된다라는 기사인데 지금 뭐 0.6%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0.2%가 이제 더 필요하다, 성장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보신 거지만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이 이제 8,000억이 0.068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6조 정도 되니까 한 8배 정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 0.5% 정도를 쓰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나가면은 되게 중요한 경제성장 수단이 될 수 있다. GDP가 단번에 0.5%가 되면은 경제성장률이 달성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고 경제성장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이 나가면 즉각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태도에서 주한미군이란 게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더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면서 미군이 돈을 더 적게 내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주한미군이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면은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 자기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둔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액수를 미군에게 퍼다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군, 나토라는 미국 군인의 이제 통제를 받는 유럽군 체계가 있는데 나토를 말고 유럽 자체 군대를 이제 창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방위분담금 문제를 봤을 때
한국에서도 민족방위,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되는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